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우리 분들과 함께 찬양하니까 더 은혜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우리의 고백은 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고백하는 어,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 현장 살리는. 말씀운동이란 제목으로 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라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과 세상을 보면 사실은 매 순간 시험이 들고 또 현장과 환경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한 가지는 영적 싸움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환경과 또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한 주간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 영적인 그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또 나만의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이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사탄과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나는 그 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사실을 놓치도록 만들고 명예와 예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축복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는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사실 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 사도행전 1장과 이 장에 나와 있는 전체를 좀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오늘 짧게 두절만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어, 나중에 시간을 꼭 내셔서 어,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일장과 이 장에 있는 어, 부분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 안에 있는 말씀에 어,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답이 다 들어 있고, 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비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먼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내가 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또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또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또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 우리의 원래 모습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에 살아갔던 그 신분이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신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전도와 성교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인 전도와 성교 속에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에 맞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어,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예비해 두신 응답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냥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 장에 보면 이미 우리에게 미리 응답하신 또 예비해 두신 이 축복들이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냥 단순히 15개 나라의 문들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전도의 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이 말씀이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보는 삼천 제자의 응답을 우리가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기 이전에 우리의 현장에 미리 약속하신 응답인 것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구원 받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으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서 이 응답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이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나오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을 가지고 1장 1 4절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어,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응답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참된 능력이 되어집니다. 어, 사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불신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밀을 내가 조금만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 속에 중요한 응답과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주셨지만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배경과 또 나의 훌륭한 인격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 절대로 사탄은 겁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붙잡은 사람에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주시,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오직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다섯 가지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그 부분을 통해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요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집중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하루에 한번 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서밋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이 축복을 내가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왜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현장에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집중에 대한 부분을 가지시고, 어,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 첫 번째입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오늘 해야 될 스케줄과 또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또 내가 오늘 해야 될 스케줄과 또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작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질문하고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 집중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만나는 작은 만남 속에서도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만남을 통해 오늘도 구원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자인 나에게 반드시 붙이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들 또 오늘 내가 만나야 되는 만남들 또 오늘 내가 하루의 스케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 부분을 조금만 내가 질문하고 또 내가 여기에 조금만 집중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내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확인되어질 만큼 나를 통해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와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 주일날 주셨던 강단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본부 전체 말씀의 흐름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현장에 확인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수첩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정리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확인하는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 오늘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사실들이 그 시간을 통해 확인되고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 말씀을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이 사실들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응답들을 누려야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곳에 천군 천사가 움직여집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말씀의 성취가 보여질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리하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 기도의 비밀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두 가지 시간을 꼭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시간에 잠깐의 시간만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들도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이 있고 또 잠자기 전에 잠깐의 시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과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함과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실 거고 오늘 나를 통해 현장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내 현장과 내삶 속에 응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함과 또 오늘 주실 응답을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또 기도와 전도를 확인하는 이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 종일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문제와 사건들 또 많은 일들을 복음으로 답을 내는 이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또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고 그냥 하루를 내가 마무리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계속되어 반복되어지는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언젠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있었던 문제와 사건들, 또 응답과 중요한 만남들을 두고 하루를 복음으로 반드시 좀 답을 내고, 정리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반드시 답을 찾아내고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발견되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받고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냥 하루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확실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주일 날에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부분들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6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다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예배에 성공하지 않은 채 쌓는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 이번 한 주간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 부분에 중요하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조금만 정식이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변화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답과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내가 답을 주고 그 사람을 향한 중요한 미션들이 전달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된다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주셨던 중요한 말씀의 방향인 구대와 치유와 237에 집중하는 그 기도를 내가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어,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응답과 연결되어집니다. 어, 우리의 현장을 보면 사실은 어, 절대 불가능한처럼 보이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대 가능에 이 응답을 내가 찾아낸다면 그 부분들이 나에게는 나의 전도로 또 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보여지고 응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가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인 우리에게는 참된 힘이 되고 또 참된 행복이 되어지는 이 축복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 예비하신 많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여신은 귀한 전도의 문들을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성교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사실은 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의 모든 전도자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우리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싸움만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현장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응답들을 우리의 삶속에 확인하게 되어져 있고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또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들을 한 주간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으시면서 우리 하나교의 모든 전도자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현장의 말씀 운동 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귀하게 서시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불러 주시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말씀, 운동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